장기백 집사님 찬양 마지막 구절이 뒤에 계속 울립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으나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은혜와 감사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예, 은혜란 이 단어는 기독교에는 다른 어느 것에도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에서 나오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세상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줍니다. 공로를 인정을 하고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조직을 보면은 잘한 사람, 무슨 큰 일을 하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장으로 세워놓고 아니면 명예직을 만들어놓고 계속 그 위로 자리를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올려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무대 뒤로 조용히 우리는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 무덤 비석조차 세우지 말라, 사람들이 와서 나를 기억하는 그것은 나에게는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 그러한 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저는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과 또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은 없지만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훗날 교회에게, 특별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영생교회를 위해서 모두 수고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예전에 수고를 하신, 그리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그 주님의 칭찬을 받을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아를 받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공로를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뭡니까? 교만이지요?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이 교만한 것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곧바로 교만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멋있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을 자극하지요. 그리고 또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결과가 좋고 열매가 풍성하면 바로 이 교만은 그 마음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무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무익이란 쓸데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한정으로 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공로를 우리의 존재 가치와 연결을 시켜갖고 우리가 명예 아니면은 우리 한 일에 대해서 계속 높이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교회나 아니면은 또 우리 기독교 단체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결코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 보상 심리를 우리 마음속에 자극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40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지난 40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그 이후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김과 봉사와 그 다음에 또 말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그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에는 수석 장로님이 안 계세요. 당연히 선임 장로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계급장도 아니요. 그냥 질서를 위한 그러한 그 더 큰 책임을 맡긴 것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급이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그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관한 부분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마치면요. 그러면 굉장히 아마 서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공로, 명예, 자랑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나 인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높이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격려의 차원에서의 인정을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대장로님들 여러분의 수고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물론 당연히 알고 있지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고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는 어떤 수고를 했고 누구는 어떤 수고를 했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나열하지 않는다고 우리 특히 원로 장로님들 섭섭해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안에서 감사는 당연히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형제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같이 동거하며 형제가 서로 또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안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함께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together, 이 단어가 971 번이 나옵니다. 자, 함께 우리가 뭘 합니까? 함께 모였을 때 당연히 이 안에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참 귀한 자리를 40년 만에 아마 우리 5년 전에 원로 목사님 떠나가실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모였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생교회는 이러한 그 큰 재정을 잔치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서로의 그 귀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주고받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면 안에 보니까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그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그러한 그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세워가는 것이 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덕입니다. 즉 질서를 지켜가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다질 때 그 안에서는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우리 모든 수고하신 장로님들 당회원들께서 선물을 감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요 결코 40주년 감사 헌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별하게 우리 일곱 분의 40주년 준비위원 장로님들께서 참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 모든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을 초청을 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참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드러낸 겁니다. 원로를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표현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교회 우리 40대, 30대, 20대, 10대 계속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걸 보고 또 아, 교회는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격려의 아름다움이 같이 나누는 그러한 그 모임 속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귀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즐기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